지금 현재 예. 사업자 있으세요? 없어요. 아, 없으시고 예. 여기다가 뭐 영업용 번호판을 장착할 거예요? 예, 예. 아, 그러면 아 차는 아직 계약하신 게 아니고요. 아, 네, 디젤 트럭입니다. 아, 예, 예. 아, 예, 문자 남겨 주신 거 보고 전화 드렸어요. 차량, 예. 차량을 지금 뭐 포토 차량 계약하려고 그러는데 혹시 그 부가세 관련해서 계약할 때 조심해야 될 점이나 그런 게 있나 해서. 아, 뭐 중고로 사시는 거예요? 신차로 사시는 거예요? 아니요, 새 차. 새 차 사는데 뭐 부가세 환급 조심할 게 어디 있어요? 지금 현재 예. 사업자 있으세요? 없어요. 아, 없으시고 예. 여기다가 뭐 영업용 번호판을 장착할 거예요? 예, 예. 아, 그러면 아 차는 아직 계약하신 게 아니고요? 예, 지금 이제 계약하려고 그러고 있어요. 아, 자 순서는. 차 예. 계약하면 지금은 한 한 달? 한 달 반? 요 정도 한, 걸릴 거예요. 예, 3주 보라 그러더라고. 그래서 3주, 아, 3달. 그럼 한 달, 예, 한 달 정도면 지금 당장은 이제 사업자 없으니까 예. 그 계약을 진행을 해 놓으시고 예. 이제 차량 출고 일정이 이제 잡힐 거예요. 예, 예. 잡히면 뭐 7일이나 열흘 전에 예. 알려 줄 거예요, 영업 사원이. 예, 예. 계약할 때도 한 열흘 전에는 좀 알려 줘라. 그래야지 예. 내가 영업용 번호판을 미리 진행을 해 놓는다. 예, 예. 그렇게 하시고 열흘 전에 넘버 계약 진행하고 허가 이제 떨어뜨려 놓고 차가 이제 출고가 딱 되면 예예. 2, 3일 안에 바로 이제 넘버를 장착을 할 거예요. 예예. 그러면 등록증하고 허가증이 이제 본인 명의로 나오는 거 그거 가지고 사업자를 나중에 만들 건데 예예. 신차들은 출고할 때 계산서를 끊어야 돼요. 예예. 근데 그 상태는 이제 사업자가 없으니까 네. 주민번호로 끊어달라고 하면 돼요. 아, 주민번호로? 차가 뭐 기아 거예요? 현대 거예요? 현대 겁니다. 예. 그럼 주민번호로 끊었다가 예. 넘버 달면 바로 사업자 낼 거니까 사업자 그때 나오면 정정 한번 해달라 그러면 돼요. 아, 예. 그러면 정상적인 세금 계산서로 끊어줘요. 원래 아. 앞에서 기아차들은 예. 계산서가 정정이 안 돼요. 그래서 앞에 주민번호로 끊은 걸로 제출해도 예. 나중에 환급은 되는데 예. 현대는 그걸 정정을 한번 해주거든요. 아, 어, 예. 그거 받아놓으면 뭐 전산에 예. 올라가고 안전하죠. 아, 알겠습니다. 그럼 차량 네, 네. 나오는지 한 10일 전에 한번 또 연락 한번 드리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예, 감사합니다.